예, 안녕하세요. 저는 플래시폰 에드스먼트의 권영태라고 합니다. 네, 제가 작년 12월부터 열심히 부산 그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뭔가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물어보시는 질문이, 아니, 부산에 연구가 있느냐? 근데 저는 그냥 서울에서 태어났고, 계속 서울에서만 자랐고요. 또 심지어 또 제 와이프는 뭐 전라도 광주 친구예요. 뭐 전혀 없는데 제가 좀 우리나라에 외국 그 스타트업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한 몇 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지금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만 해도 외국계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80%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어딜 가봐도 다 한국 사람들만 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글로벌한 기업이 나올 수 있겠냐라는 게 제가 계속 하던 고민이었는데, 제가 작년에 한번, 그 작년 12월에 지금 부산시에 지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서 한번 그 저희가 부를 수 있는 해외 스타트업들을 쫙 모아서 한번 그 행사를 했었는데요. 저 깜짝 놀란 게, 약 서울에서도 그런 행사들을 하면은 끝나고 뭐 네트워킹 파티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부산에서는 끝나고 나서 뭐 집에 안 가는 거예요. 다 부산 스타트업들과 뭐 어디 뭐 방글라데시, 뭐 말레이시아 다 온 사람들끼리 다 어디 뭐 해운대 갔다가 어디 갔다가 다 다니는데, 이 뭔가 좀 다르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저는 과연 딱 부산이 가진 매력이 뭔지를 그때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혹자들은 부산시에서 펀드를 하나 만들어줘서 뭐 그래서 온 거 아니냐 라는 분도 계신데요. 일정 부분은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펀드 9개를 가지고 있는데, 뭐 그 중에 한 펀드를 위해서 뭐 대표이사가 직접 내려와 있다는 거는 조금 더 무게중심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아주 일반적인 자료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까 송원님께서 너무 가슴에 와닿는 솔직한 발표를 해주셔서 저도 조금 더 그 솔직한 내용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쭉 보시는 것과 같이 여전히 부산은 약간 낮은 창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 고성장창 기업 지금 딱 보면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성숙기에 적어진 기업들이에요. 뭔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민에 빠져 있어서 이 5.5% 이 숫자가 말하는 의미가 굉장히 저는 강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래서 그런지 그 부산에 계신 모든 분들, 특히 공무원들을 만나보면요, 진짜 부산은 창업밖에 없다. 라는 그 진정성이 저는 다른 지역들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부산에서 이제 활동한 지 한 8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생태계가 쭉 변하고 있는 거는 이건 서울이나 다른 지역이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은 과거에는 창업하면은 전부 교육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수가 1년 지나면 그 다음에 똑같은 교육 또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투자 중심으로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년 10월달만 해도 나 부산에 왔을 때 액티브하게 활동하고 있는 VC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6개 정도 VC가 아주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신규로 한 3개 VC 정도가 이렇게 지금 이 VC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제가
뭐 스타트업 멘토링만 하는 게 아니라 벤처캐피탈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 멘토링도 지금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투자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말을 저는 이제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은 1년 단위로 뭐 계획되고 있던 창업 뭐 생태계가 이제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바뀌겠다. 지금 창업 생태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뭐 창업을 해서 뭔가 자리를 잡고 뭐 투자를 받고 뭔가 시장에서 알리려면은 최소한 3년, 길게는 5년 정도의 그 쭉 길게 가는 그 인내가 좀 필요했는데 뭐 교육 중심의 그 창업 생태계에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더 장기적인 투자 생태계로 바뀌고 있다는 거는 뭐 서울은 훨씬 더 빨리 가는데 지금 부산도 굉장히 적극적인 드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그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공간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창업 카페들도 지금 2호점까지 생겼고 지금 우리가 있는 센터 뭐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그 센터 예. 부산형 팁스타운이라는 데인데요. 여기 센터에 가시면은 뭐 이렇게 아름다운 아마바인도 계시고 이건 허락 바꾸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이제 그 센터에 가시면은 그 센터도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그 포진되어 있고 그 저희가 이제 케이프리츠 이동철 대표님이 가장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계시고 뭐 저희는 그나마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센터에 대해서 쭉 그 설명드리면서 제가 서울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쭉 파악한 건 하면서 느꼈던 그 패시브 플레이어들입니다. 일단은 롯데그룹과 함께하고 있는 혁신센터 굉장히 활발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센터 지금 부산시와 여러 기관들이 함께 이제 만들어 놓은 그 창업 공간인데요. 지금 그 센터 같은 경우는 그 테크노파크가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는 테크노파크가 그렇게 크게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데 약간 지역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테크노파크가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지금 VC에는 뭐 수석브릿지는 VC에는 아는데 그래도 지금 300억짜리 펀드도 가지고 있고 지금 K브릿지는 벤치스도 그리고 저희는 100억 그리고 최근에 BK가 100억을 만들어져서 지금 이제 부산 지역도 뭔가 자금적인 숨통은 이제 조금씩 뭐 트이고 있다라는 게 제가 보는 그 현상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엑셀러레이터 분도 보셨고요. 예, 그리고 재밌는 게 그 성보 엔젤 파트너스라고 그 성보 공업의 2세 분들이 나도 이제 뭔가 아주 적극적인 엔젤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엔젤 투자 회사를 만드셨는데요. 근데 저는 이 포인트가 딱 부산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1세대 창업자분들은 대부분 다 조선, 기자재, 굉장히 헤비한 인더스트리를 가지고 이렇게 쭉 그 분야를 해오셨는데 지금 다 이제는 한계다 라고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2세 경영자분들이 이쪽 창업, 스타트업, 창업 투자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성모 같은 경우는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곳이라고 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단디벤처포럼이라고 부산의 고벤처포럼 같은 게 지금 이제 한 4년째 이제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참 재밌는 게 여기는 크게 이렇게 주로 하는 사람들보다도 정말 그 뜻에서 뛰고 있는 그 창업자들이 서로 힘드니까 힘든 것들을 서로 이렇게 좀 도와줘가면서 이렇게 좀 모여있고 지금 크라우드 펀딩도 링크도 내려와 계시고 오픈 트레이드
도 좀 내려가지고 지금 플랫폼도 이제 그 센터에 같이 입주해서 약간 패키지가 거의 좀 완성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뭔가 자생적인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부산 지역에도 엑셀러레이터가 이제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뒤에 와 계시는데요. 뭐 잠깐 한번 일어나 보시면 안 될까요? 네. 예, 콜주 다이너스의 안동 대표이십니다. 머리 시절에 창업 한번 했었고, 엑시도 한번 했었고, 뭔가 아주 적극적인 엑셀러레이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브이시 한타가 열심히 꼬시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클럽과 또 한 가지 저는 굉장히 큰 이슈라고 보는데요. 지금 제로웹이라고 지금 부산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스타트업인데 이 회사의 밸류션이 이제 1,000억 원을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산 지역의 스타트업이 이제 한 1,000억 정도 밸류션을 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약간 부산은 훨씬 더 개방적인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훨씬 더 빠르고 타지에 있는 사람들도 훨씬 더 사업을 하기 쉬운 문화인데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저는 한국 도시마다 갖는 뭔가 독특한 문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세계를 봤더니 샌프란시스코 샹하이, 신천 이런 데들이 다 그 항구 도시여서 저는 이제 만약에 한국의 실리콘밸리, 아시아의 실리콘밸리가 한국에 생긴다면은 혹시 부산이 되지 않을까? 라는 염원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어느 부서는 판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는 와서 열심히 투자도 하고 인큐베이팅도 하고 있지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 생태계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벤처 캐피탈리스트 양성 과정 그 뭔가 벤처 캐피탈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려면은 이런 게 필요하고요. 요즘 제2 모태펀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부산지사의 문희석 과장과 김유진 대리의 사진을 한번 붙여놨는데요. 혹시 부산에서 부산 스타트업에 알고 싶다 아니면 누구 만나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시면은 저 두 친구들한테 연락하시면 아주 쉽게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